먼저 경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상 최악의 전력난으로 중국 지방정부들이 전력 공급을 제한하면서 애플사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사들의 협력사들도 그 부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11월부터 전 세계적인 연말 특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전력난이 지속될 경우 공급망에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중국의 거점을 둔 협력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 등의 보도입니다. 장수성, 광둥성, 저장성 등 중국 내 상업용 전기 공급이 제한된 중국 10여 개 성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의 협력사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 시간을 줄이는 등 비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애플사나 테슬라사, 마이크로소프트사나 HP 등 글로벌 기업들의 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울러 퀄컴이나 엔비디아,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 역시 중국에 위치한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의 공정이 지연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거점을 둔 협력사들은 이달까지는 재고로 버티고 있지만 중국의 전력난이 더 심화될 경우 공급망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공급업체의 한 임원은 현재로서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지만 이달 재고가 바닥난다면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이들 협력사는 이미 지난달 중국의 전력 공급 제한으로 목표한 생산 물량을 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중국 국경절 연휴인 10월 1일부터 7일 사이에도 직원들에게 추가 근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아이폰 생산업체 중 하나인 페가트론도 필수적이지 않은 전력 사용량을 낮추면서 전체 전력 소비량을 10% 이상 줄여나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같은 전력난이 이달 중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신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부품 생산 차질이 반도체 문제로 인해 이제 가뜩이나 경색된 자동차 공급망까지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